몸이 불편한 노인에게 장애인들이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마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포항의 한 안마업소에서 이 제도를 악용해서 정부에서 주는 노인복지금은 물론 장애인 급여까지 부정수급하다 적발됐습니다. 원장은 빼돌린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하며 직원들에겐 갑질까지 했다고 합니다. 배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복지부 지정 업소라고 홍보하고 있는 포항의 한 안마원. 이곳의 손님 대부분은 정부 지원금인 안마 바우처를 지원받는 노인입니다. 안마 바우처는 연간 48회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실제 이용하는 수는 10회 미만에 불과합니다. 리버니까 5번밖에 안 받았어요. 네. 하다가 바로 날 주는 동시에 바로 맡겼어요. 그런데 이 안마원은 노인들의 안마 바우처 카드를 보관하면서 실제로 하지 않은 서비스를 제공한 것처럼 횟수를 속여 행정기관에 거짓 신고했습니다. 1일에서 10일까지, 뭐 20일까지, 말일까지 이렇게 3등분해서 당날기에 이제 결제를 강압적으로 저희한테 시켰어요. 안마원을 이용한 노인은 작년에만 120여 명, 지난 3년간 허위 신고를 통해 정부 지원금 5억여 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지어 안마원 원장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의 급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에게 급여를 입금한 뒤 일정 금액을 다시 원장의 통장으로 재입금하도록 강요했고 일거리도 제대로 배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뭐 한 달에 뭐 30만 원, 40만 원 이렇게 받아가고 그랬어요. 뭐 출근도 뭐 하루 이틀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세 번, 마이암 세 번이고. 원장은 부정수급한 돈으로 주식 투자와 명품 구입 등 호화 생활을 하며 직원들에게는 갑질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식을 상당한 주식을 했었거든요. 그 주식을 거의 주식에 빠져가지고 많이 있는 편이었고 동거인 남편도 뭐 딸의 이삿짐도 모든 거를 이제 요양병 계신 어머니 다까지. 포항시가 전면적인 감사에 나선 가운데 안마원 측은 부정수급 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